안녕하세요, 앵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렌즈 리뷰를 찾아왔는데요. 사실 제가 렌즈 리뷰를 여러 개 올리긴 했는데 대다수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크롭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바로 렌즈미 렌즈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루밍 드림 브라운, 블루밍 드림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후시모금식으로 영상을 많이 찍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직접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자세히 둘다한달 착용 팩 렌즈이고요. 한달 착용 렌즈다 보니 한번 꼈을 때한달 정도 착용해 주면 되고요. 한 팩당 2만 원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 퍼리콜린 재질이에요. 우선 블루밍 드림 브라운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서클 라인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갈수록 브라운 컬러가 좀 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간 회오리 모양처럼 모양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핑크빛과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컬러입니다. 이게 지금 저의 생눈이거든요. 투명 렌즈를 끼고 있는 눈입니다. 실제로 블루밍 드림 브라운 컬러를 껴보도록 할게요. 블루밍 드림 브라운 컬러를 껴주었습니다. 겉에 테두리는 좀더 진한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회오리 모양으로 눈이 빠져든다, 약간 빠져드는 느낌의 그런 렌즈네요. 약간 전체적으로 브라운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쁘게 소화할 수 있을 그런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눈이 제 생눈이고요. 이쪽 눈이 지금 렌즈 꼈을 때의 눈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오묘한? 엄청 오묘한데? 어때요? 이쁜가요? 확실히 눈동자가 좀더 연한 느낌? 좀 약간 순한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쁜가요? 그레이 컬러도 껴보겠습니다. 근데 말하면서 하는 거 진짜 힘들다. 힘든 것 같아요. 짠! 이게 블루밍 드림 그레이 컬러인데요. 역시 퍼스펄리콜린 젤질로 되어 있고요. 안에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과 다르게 이번 회오리 모양보다는 안쪽에 핑크빛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핑크빛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렌즈고요. 확실히 테두리 부분은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보랏빛 핑크빛이 이 안쪽에 있고 겉에 연한 그레이 컬러 그리고 끝에는 진한 그레이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렌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역시 생눈이고요. 그레이 컬러 껴볼게요. 확실히 브라운과는 다르게 뭐랄까 좀 약간 차가운 느낌? 약간 차가운 느낌이 나면서 좀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좀 튀는 그런 느낌이 나는 쿨톤이신 분들은 이 그레이 컬러가 조금 더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이 그냥 저의 생눈이고요. 제 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청 검습니다. 엄청 블랙이에요. 엄청 검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양쪽 다 껴주었습니다. 눈동자 크기 확실히 확 달라진 거 보이시죠? 겉이 이렇게 엄청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서클 라인을 정확하게 딱 띄워주는 느낌? 딱 크게 띄워주는 느낌이라서 눈동자가 더 또렷해 보이고 좀커 보이고 그런 매력이 있는 렌즈네요. 약간 그레이 컬러의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엄청 또렷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렌즈라서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무지하게
여러분, 속 쌍꺼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서클렌즈나 이런 컬러렌즈를 거의 필수로 착용하는 편이거든요. 좀더 무쌍 특유의 단점인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컬러렌즈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좀 보완해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특히 이렇게 셀카를 찍거나 뭔가 좀 촬영다운 촬영, 뭐 데일리룩 촬영? 약간 이런 거 하러 갈 때는 렌즈를 항상 필수로 껴줍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렌즈미 블루밍 드림 브라운하고 그레이 컬러 리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브라운과 그레이 중에 어떤 컬러를 추천드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브라운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브라운 핑크 컬러 위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브라운 컬러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블루 계열의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레이 컬러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영상 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안녕!